아이고 24살 한창 신나게 놀고 즐길 나이에 일하고 애기 보고 고생이 많네요. 얼마나 놀고 싶어. 그럴 나이지. 아유 짜느라. 정리하고 뭐하고 오면 진짜 12시 반 1시 되겠네. 저 시간까지 저 봐주는 거예요? 고마운 친구다. 그래도 오늘 일 안 힘들었어? 항상 힘들지. 일을 안 하면은 생활비를 벌 수가 없으니까.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자격증. 근데 알바를 두 개를 뛰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나도 좀 여유롭고 싶어서. 나는 아직 돈 욕심이 있어. 맞아, 알지. 돈 욕심이 있어, 진짜. 일을 하면서 언니, 은우한테만 올인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항상 걱정되는 게 이제 만약에 내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은우를 못 보게 됐어. 어떻게 할 거야? 어디 애 맡길 데가 없어.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일단 수단은 한번 생각할 거야. 수단은 어떻게든 내가 나의 그 상황이라면은 진짜 아무도 맡길 사람이 진짜 여기저기 말해도 맡길 사람이 없으면은 그땐 사장님한테 말하고. 저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잘렸었지. 은우를 못 맡겨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못 가고 그래서 잘렸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잘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후로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네.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사장 입장에서도 그렇죠. 또. 진짜 제일 큰 스트레스가 그거야. 정 힘들면은 양육비를 달라고 해봐. 어? 양육비. 그렇지. 양육비를 받아야죠. 맞아. 어. 나도 양육비 청구를 정말 매우 하고 싶어. 근데 왜 안 하냐고요? 그래, 시도는 했었지. 양육비 청구. 시도를 했었구나. 하겠다고 말도 했었고. 근데 걔 양육비 청구를 하겠다 했을 때 걔가 나한테 한 말이 마음대로 해. 아... 네 마음대로 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본인 아들은 책임감 있게 지켰잖아. 저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네 자기 아들이잖아. 아휴... 아니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어. 알아보고 이제 서류 떼고 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은 계속 걔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도 힘든 거지. 그래도 받아야 하지 않아? 받아야 하는데 그래 받아야 된다 생각해. 근데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걔가 과연 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저게 저렇게 받기가 힘든가 봐. 그러고 이제 내가 술 먹고 걔한테 카톡을 보냈어. 힘들어서 술 먹고 연락을 했구나. 나 양육비 청구 안 할 테니까 더 이상 너랑 나랑 엉키지 말자. 어? 더 이상 이제 아, 아니야. 저런 생각하지 마, 안 돼요. 괴로우니까. 맨날 빚 받는 것처럼 맨날 그래야 되니까.
상대방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저렇게 포기하면. 네, 이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썼고 걔가 그걸 일시했더라고. 그 말과 이제 그 모습들을 보고 그때를 많이 울었어요. 상처니까 또. 하고는 싶어요. 정말 너무 괘씸하고 진짜 너무 무책임해서요. 얼마나 화가 날까. 양육비 안 받은 게 제일 큰 후회고요. 걔한테 연락한 게 두 번째 후회예요. 매주 고딩 오빠에서 양육비 얘기를 해요. 맞아요. 양육비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죠. 저런 경우에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양육비는 우리 법원에서 시효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별이 양육비는 제가 끝까지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용기를 한번 해보세요. 양육비라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라 씨가 SNS에다가 네. 나는 양육비 안 받겠다 네. 이렇게 딱 그 은호 친부에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 이거 뭐 각서를 쓴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성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권리를 포기하면 그 권리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육비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양육비도 권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단 한 번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는 포기한다 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비용이나 그런 게 걱정되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야. 와. 우리 인철 변호사님은 매번 진짜 아이언맨이요. 아이언맨. 다음부터 흑기사 의상을 입고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에 뻥이야 이렇게 써놔. 그게 뻥이야. 다행이다. 그래도 다시 받을 수 있다니까 오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은호가 이제 막 말 다 하잖아. 응. 말 다 하니까 어쩔 때는 이제 아빠는 이래. 아빠 보러 가자. 그렇겠지. 아빠를 찾는 거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또래 아빠들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이제 거짓말을 치는 거지. 아니 아빠 일 갔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날에 이제 또 물어보면 아 아빠는 지금 자고 있어. 점점 크니까 알겠다 이제. 그랬구나. 내가 아는 형님을 만났어. 응. 아는 형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형님한테 아빠. 응. 응. 진짜.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빠 이래도 나는 그냥 웃으면서 넘겨. 그럼 자기가 스스로 다시 삼촌이라고 불러. 에. 이제 없다고 해버리면 상처가 될까 봐 나중에 이제 정말 어린이집에서 말 막 하는데 뭐 유치원에 가 우리 아빠 오늘 나한테 이거 사줬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은호가 자기도 모르게 좋겠다 난 아빠 없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일단 그것도 약간 좀 마음에 걸리고 이제 없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있다고 하기에도 그건 또 말이 안 되고 은호가 안쓰러운 거지.
정말 솔직하게 은호가 아빠가 있었더라면 그거는 정말 매일 자주 들어요. 진짜 내가 이 지경까지 왔어야 됐을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게 뭐였지? 제일 큰 고민이겠다. 한 번도 아빠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아니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친부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나라 씨가 막 은호를 위해서 뭔가 막 계속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 못 해주는 것들이 좀 많으니까. 근데 그 오빠계를 가면은 그 시간만큼은 이제 힐링되는 시간. 아, 뭐 보상 받고 보상해줄 수. 근데 저는 너무 미안해요 은호한테. 그게 제일 속상해서? 네. 아빠라는 존재를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눈물이 터지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왜 좀 우세요, 우세요. 너무 속이 상해서. 진짜 잘 되라고 제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얼마나 혼자 힘겹게 이 상황을 이겨내왔을까가 너무 보이고 저렇게 웃는 얼굴로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는 나이가 될 텐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인지. 우리 아이가 보통 가족이라고 할 때 아빠랑 엄마가 있는 가정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나 보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초등학교 입학 그 전후로 이제 굉장히 명확해지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아이가 아마 계속 물어볼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너에겐 아빠가 있어. 우리는 너를 많이 사랑하지만 엄마랑 아빠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헤어졌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도 미안하고 속상하지만 끝까지 엄마는 너를 지켜주고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나라 씨가 아들 사랑하는 건 너무 보이더라고요. 맞아, 맞아. 응? 잘 살 수 있죠? 이제 택시를 안 타고. 그래. 화이팅.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좀 더 빨리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고 은호랑 좀 더 행복해지는 길만 생각합니다.